알피글렌으로 웅장한 아이거 북벽을 바로 밑에서 차에서 뭐 털어 가려고 문을 열었다가 우리가 자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자 이제 8시 35분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디 갔나? 프라우 요흐. 데스티네이션 플라네타이드 가는 거 웬길에서 출발이네. 유럽 기차 시스템 정말 잘 돼 있어. 근데 그 가격이 좀 짜증나. 얘도 왕복이니까. 얼굴이 노래 속이 안 좋아. 고산만 너무 속이 안 좋아. 아이거 글래처역에서 내려서 지금 아이거 트레일 접어들었는데요. 저 밑에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석회암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호수 색깔 환상입니다. 여기서 쭉 걸어서 알피글렌으로 아이거 북벽을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돌아가면 웅장한 아이거 북벽을 바로 밑에서 알피글렌까지 갑니다. 아이고 북벽 바로 밑에서 아이고 북벽 아무튼 그린데발드 쪽으로 내려가요. 자, 아이거 북벽 바로 밑에까지 왔습니다. 아 정말 멋지네요. 미들륜도 저 장엄한 모습에 넋을 잃고 아 동신항운에서 판매하는 티켓이 원래 올라갈 때 3번 내려갈 때 3번 왕복 180프랑인데 할인 티켓으로 145프랑에 판매합니다. 서비스로 신라면을 먹을 수 있는 바우처 6프랑짜리 티켓도 주고요. 아, 어제 자고 있는데 11시 반쯤에 누가 차문을 갑자기 열어서 나 처음엔 무슨 여기서 잠자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린애들이 차에서 뭐 털어 가려고 문을 열었다고 우리가 자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하다가 그냥 악수하자 그러더니 가더라고요. 근데 이제 오늘부터 좀 웬만하면 캠핑장 가고 사람한테는 좀 다르다 그죠? 뭐 더 험한 거 같아. 그러게요. 갑자기 29프랑을 내려더니 신호등 받고 다 서 있는데 보니까 주차역이고 그래서
그래서 우리 다 내려서 기차 타고 가야 되나 했더니 박편왕이 출사해야 된다고 알고 보니까 나오시... 기차에 차를 싣고 터널을 지나서 와야 되는 길이었어요. 전혀 정보가 없다 보니 황당했는데 한 30분 기다렸고 기차 타서는 한 15분 정도 터널을 지나와서 지금 이제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. 호수에 비친 마토르네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시작 이렇게 됐었는데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. 한국어 천인연 구현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쁩니다. 렌트카로 다니기에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. 스위스는 딱 스위스만 와서 기차 스위스 패스 같은 거 끊어서 그걸로 다니는 게 가장 저렴할 것 같고 호텔이 비싸니까 조그만 텐트 챙겨와서 캠핑장 위주로 다니면 아마 그게 제일 싸게 스위스를 여행하는 방법이 아닐까. 스위스 패스 있으면 뭐 곤도라라 뭐 산악열차 같은 거 할인 많이 그런 거 다 50%씩 할인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이제 이태리로 넘어가는 길이고 오늘의 목적지는 밀라노 패션의 도시. 일단 밀라노 시내에 있는 캠핑장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거기 잡아놓고 대중교통으로 다니면 될 것 같고 밀라노 대성당. 밀라노 대성당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. 이태리 오니까 이태리답네. 길 대판.